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문제풀이 14페이지. 자, 용어쟁이 했고요. 용어쟁이 반드시 출제되고 중계 대상물도 반드시 출제됩니다. 중계 대상물 첫 번째 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있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 임목,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는 모든 토지가, 법조문에는 그냥 토지라고만 되어 있는데 모든 토지가 다 중개상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사고 팔 수 있어야 됩니다.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소유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는 중개상물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게 중개상물 아닌 게 무주부동산,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가 소유이므로 중개상물 아니다. 미채굴 광물, 광물 채굴권은 광업법 제2조에 의해서 국가가 광물을 채굴할 권능이 있다. 그 다음에 포락지, 포락, 떨어질 낙자죠. 땅이 떨어져 나가서 물속에 잠겨서 국가가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보상을 하고 하천 토지로 편입하여 사건이 소멸된 토지, 이런 것 중개대상물 아닙니다. 대토권, 이른바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대토권, 이런 거 다 중개상물 아니다. 전부 아니죠? 중개상물 아니다. 그 다음에 권리금. 권리금도 토지도 아니고 건축물도 아니니까 권리금도 중개상물 아니다. 주로 중개상물 아닌 걸 출제했는데요. 중개상물이 아닌 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예 중개 개입 여지가 없는 것, 거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국가 소유 부동산은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개업, 중개상물이라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중개상물입니다. 따라서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중개상물 아닙니다. 예를 들면 권리금은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나 하더라도 상관없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1호에 건축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법 99조 1항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자, 건축법 제2조에 보면 건축물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이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민법은 99조 1항에 보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2항에 보면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토지의 정착물입니다. 그런데 그 정착물인 건축물이 되려면 민법에서는 지붕과 벽, 기둥 모두 다 있어야 된다. 지붕도 있어야 되고 벽도 있어야 되고 기둥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세차장 구조물은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은 있지만 기둥이 없기 때문에 민법상 건축물 아니다. 그러므로 중개상물 아니다. 따라서 이 중개상물인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민법상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이 말은 아무나 중개하고 돈 받아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물건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또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미래의 건축물도
중개상물에 해당됩니다.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입니다. 그러나 입주권이라고 했을 때에는 요거는 중개상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그냥 입주권이라고만 나와가지고 모두 정답 처리됐었습니다. 입주권 중에서 추첨기일 날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은 중개상물 아니고요.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됩니다. 관리처분 인가받은 관리처분이라는 말 나오면 중개상물에 해당됩니다. 자, 여기에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요. 자, 그러면 문제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14페이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기억,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계약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 네, 분양권,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중개상물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기둥과 지붕, 주벽이 갖추어진 미등기. 네, 그렇죠.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중개상물에 해당됩니다. 이게 지붕, 벽, 기둥이 모두 다 있으면 중개상물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디귿에 추첨, 추첨, 당첨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상물 아닙니다. 그래서 디귿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리얼, 소위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른바 대토건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상에 해당하는 것을 고른 것은 했는데 기억, 공장재단, 예,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개상물이죠. 그 다음에 니은은, 니은 이게 소위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은 중개상물 아니고요. 디귿,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되어 있는 것도 사법상 제한만 있을 뿐입니다.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 것,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것 모두 중개상물 됩니다. 리얼,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중개상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미등기, 무허가도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 32회 때 출제된 문제입니다. 중개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채굴되지 아니한 강물, 여기 미채굴 강물은 국가가 채굴 권능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다. 중개상물 아니다. 니은, 이게 니은이 바로 권리금입니다. 권리금 중개상물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 수목, 분리된 수목,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 중개상물 아닙니다.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는 것은 임목, 임목,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중에는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만 중개대상물 해당됩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만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는. 따라서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은 동산이기 때문에 중개대상물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입니다. 모든 지목, 28개 지목이 있는데 전답, 가수원, 목장용지, 공장용지, 주유소용지 다 중개상물 됩니다. 모든 공법상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상물 됩니다. 개발 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개대상물에 해당됩니다. 행위 제한만 되는 거죠. 공법상 제한만 있습니다. 예, 지목에 따라 지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지목, 개인 땅이라면 중개상물 됩니다. 자, 근데 5번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이른바 대토권은 중개대상물 아니라고 했습니다. 문제들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뭐 쉽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쉬운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자꾸 어려운 문제만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쉬웠다는 이야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강의하면서 계속 말을 했고 또 여러분들도 어디서 풀어봤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쉬운 거고요. 어려운 거는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 시중에 뭐 어떤 경우는 별표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강의를 학원에 해보니까 별표 해놓는데 전부 다 중요도가 아니고 난이도더라고요. 별표 3개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난이도가 높다는 것은 결국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난이도 낮은 문제 계속 출제됐던 게 반복해서 출제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 이것만 풀어도 합격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됩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다면 문제는 비슷비슷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 21번에 틀린 것은 했는데 자격 취득 취소된 후 3년이 지난지 아니한 자는 보조원이 될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자격 취소 3년, 자격 취소되면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되니까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되고요. 다시 자격을 취득하지도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격증은 어떠한 경우 무상으로 대여해서도 아니 되고요.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것도 안 되고 등록관청 허가받아서 대여한다. 다 안 됩니다. 양도 대여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 예, 이게 기출문제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최대 6개월이잖아요. 그럼 자격정지 아무리 길게 6개월이 받았다 하더라도 6개월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개사 임원이 될 수 있다 했는데 이것도 엄격하게 말하면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가 아닌 자격정지 처분 받고 자기가 근무하던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 또 취직하는 건 안 되죠. 사실 이중소속이니까 그만두고 또 취직하는 건 물론 가능하고요. 그런 말들이 다 생략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문제의 취지는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최대 6개월이니까 그 자격정지 업무정지 기간 동안만 결격사유니까 그 기간을 경과하였다면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4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물을 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된다 했는데 성명 사용하게 하는 게하고 양도 대여하고 똑같습니다. 양도 대여하면 자격 취소죠? 자격정지가 아니고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이러한 유사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20페이지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를 사유로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 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업 기간과 폐업 사유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고려해야 됩니다. 폐업 기간과 폐업 사유를 고려해야 됩니다. 이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라고 해서 2006년 1월 1일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는데 이제 전과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만드는 것입니다. 2번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 원 벌금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할 수 없다 했는데 틀렸네요. 이 법 위반해서 300만 원 벌금 받으면 3년간 결격사유입니다. 다른 법률 위반해서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벌금 받아도 결격사유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휴업기간 중에는 다른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될 수 없습니다. 즉, 이중소속 안 됩니다. 이중소속. 이중소속 안 됩니다. 자, 이중이라는 말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중소속 안 되는데, 이중소속.
이중이라는 것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하고 똑같게 처벌하는 게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 이중 계약서. 이중 직업. 자,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의 경우에는 개업 공개사는 절대적 취소입니다. 절대적 취소, 줄여서 절취 사유가 되겠고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을 하게 되면은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자격 정지 처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의 경우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 임의적 취소고요. 임의적 취소니까 취소 안 하면 업무 정지 할 수 있습니다. 업무 정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은 자격 정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까지 요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합니다. 이중등록하면 그래서 징역 벌금도 부과하고 또 등록도 취소해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중등록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민원이 마음대로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에서 등록을 해줘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중사무소, 사무소를 몰래 두 개 차리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죠. 사무소를 두 개 얻는 경우는 저도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에 4번입니다. 22번에 4번. 무자격자에게 토지 매매의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처벌 대상이 된다 했는데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한 의뢰인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사물 될 수 있다. 예,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것 분묘기지권 성립된 토지,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된 토지 다 중개사물 됩니다. 유치권 성립에만 개입 여지 없다고 했죠? 유치권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거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상속, 증여 그 자체는 중개 개입 여지 없죠? 상속 그 자체에 개업공개사가 장남에게 상속 중개해 줄게 이렇게 할 여지는 없지만 상속받은 전답은 중개 대상물에 해당됩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중개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은 했는데 중개상물 될 수 없는 것 20톤 이상 선박 어제 부동산이지만 어제 부동산 중에서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요 세 개만 중개 대상물에 해당됩니다. 20톤 이상 선박은 어제 부동산이지만 대통령령의 규정이 없고요. 그 다음에 20톤 미만인 경우에는 동산이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닙니다. 니은은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중개 대상물 아니다. 디귿은 이게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이게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 아니다. 아무나 알선하고 돈 받아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리얼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이른바 대토권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토권 상태에서는 거래 못합니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중개상물 아닙니다. 나중에 대토권도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중개사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24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21페이지. 예, 건축물, 기존 건축물 뿐만 아니라 장래 건축될 건물도 분양권도 포함된다. 2번, 행정재산은 국가 소유이므로 중개사물 아니다. 그 다음에 등기된 임목, 중개사물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른바 대토권 중개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5번, 중개는 중개는 중개사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는 것이 시험에 10번 이상 출제됐습니다. 따라서 24번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총칙인데요. 용어정의 중개사물이 좀 어렵습니다. 관념적인 기 때문에 한 문제씩 출제됩니다. 보통 두 문제 나오고요. 이제 22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는 시험에 출제 안된 적도 있고 두 문제 된 적도 있는데 보통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쉬었다가 챕터 2 22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